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6회차 정혜빈입니다.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세 가지 의문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 하였지요.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피땀 흘려 살아갑니다. 자신과 마주한 현재는 미래를 위해 희생을 당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면 또 다른 미래를 위해 현재가 희생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과 오늘이 바로 내가 지난날 꿈꾸었던 어제의 미래였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혹시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015년 4월호 34페이지 걱정, 근심, 번뇌가 조금도 없는 무여열반의 내용을 보면 중생, 불성, 본무유의, 연유사상, 불임, 무여열반 유사상, 즉시 중생, 무사상, 즉시 불 미, 즉불, 시, 중생, 오, 즉중생, 시불이니라. 중생과 불성이 본래 다름이 없지만 사상이 있어 무여열반에 들어가지 못함이니 사상이 있으면 이것이 곧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부처이나 마음이 미하면 곧 중생이 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상이란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죠. 우리의 삶에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네 가지의 상으로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을 이야기하는데 아상이란 내가 있다는 암만심으로 중생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재산, 학벌, 족보를 믿고 마음에 힘을 주는 것 등을 말하고 인상은 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는 교만으로 자신의 개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의 뜻이 높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것 등을 말하며 중생상이란 자신은 중생이라 실수를 해도 된다거나 이기와 아집으로 사막도를 싫어하고 천상에 나려 한다거나 좋은 일은 자신이 차지하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는 것 등을 말하며 수자상은 오래 살려는 집착으로 온갖 번뇌를 만들거나 어떤 경계에 대해 취사 즉 얻고 버림을 분별하여 본뇌를 만드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인데 바른 삶과 바른 수행을 위해 산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의 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. 쉬운 일은 아닌 줄 알지만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해 보려 합니다.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저희 스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책을 매월 50여 군데의 교도소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무심코 받은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양식이 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 가득 담아 부르시설, 교도소, 군 장병들을 위해
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한 권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녀 봅니다. 다음 37페이지 바람되어 사라지리라. 스님의 글입니다. 수십 년 찾아 헤맸으나 한 소리 풍경의 춤 사이요. 한 모습 바람결의 낙엽이라. 부처여 보살이여 중생이라 분별하지만 실체가 없나니 옛산의 메아리로다. 세상은 면목이 없고 돈은 형태가 없으며 구름은 일고 사라지고 물은 흐르는데 부질없는 한몸 부지런히 한평생을 만들고 가꾸어도 한 줌의 재가 되어 날릴 터 괜스레 헛짓만 하고 바람되어 사라지리라. 우리 인생은 채우는 것인 줄 알았는데, 이제야 행복이 넘치면 불행이 되고, 사랑이 넘치면 집착이 되고, 자신감이 많으면 교만해져 비우고 버려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. 진정한 행복은 비울 때 느껴지고,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버릴 때 형성되며, 최선을 다하는 삶은 부족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보면 우리네의 행복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.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6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